제가 봤을 때 저의 영화는 우리의 아픈 시절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네? 영화 안에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거든요. 이렇게 혈연으로 뭐 판수 선배님이나 정원 형이나 이렇게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있고 저희들처럼 지식이나 사상으로 묶여 있는 가족도 있고 네. 또 이제 판수 패거리처럼 의리와 정 이렇게 인생으로 묶여져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서로 더 사랑하지 못하고 혹은 서로에게 떳떳하지 못하고 가족의 입장에서 각자의 역할에서 그것에 대해서 사과할 줄 아는 좀 용기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